간병인이 필요한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간병인 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도대체 어떤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예전에는 입원했을 때 단순하게 입원 일당을 가입을 했죠. 첫날부터 가입금액 2만원, 3만원씩 나오는. 하지만 코로나 그리고 요즘에는 중대질병 걸려도요 장기가 입원을 안 시켜주고 거의 3일, 4일 정도 입원하고 바로 퇴원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술하고 바로 퇴원한 경우가 많은데요. 7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대장암 초기 증상을 받으셔가지고 진단 후에 4일째 되던 날 수술하고 바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요즘에 암 환자나 뇌질환, 심장질환 환자들도 요즘에 약물치료나 신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래서 입원을 장기간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간병인 보험 혹은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아, 보호방님, 그러면 간병인 보험은 뭐고 간병인 사용일당은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은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A사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인 세 군데 대기업과 제휴를 한 다음에 이제 가입을 시킴으로써 나중에 간병인이 정작 필요할 때 이제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요 직접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이제 보험입니다.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요즘에 간병인 사용일당 현금 12만원 받는 곳은 본인이 알아서 딱 전화해서 간병인은 불러야 돼요. 하지만 이 A사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하면 간병인이 협력대 업체에서 직접 파견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이 안 들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점차 간병인이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 지금 현재는 간병인을 우리가 12만원짜리 간병인 사용일당을 이제 가입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점차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 지금 현재 12만원이 나중에 15만원, 18만원, 20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인건비 계속 물가상승률 대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A사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다 보면 본인 부담금 없이 전부 보험사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이에요. 요즘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뭐 10년 갱신, 20년 갱신, 많게는 최장 30년 갱신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비갱신형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본인이 알아서 간병인을 구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구하신 다음에 일단은 입원을 하셨다. 그래서 간병인을 부렸을 경우에는 7만원 이상 건 같은 경우는 하루 12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7만원 미만, 예를 들어서 공동 간병인을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혼자 간병인을 불렀을 때 일단은 한 3, 4명 정도 n분의 1로서,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12만원에서 50%, 6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장점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간병인이 뭐 8만원, 9만원이다 그러면 돈 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쓰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3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서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점차 간병인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15만원, 20만원 정도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12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달부터는 이제 B라는 회사에서 간병인 사용일당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년마다 5년 주기로, 예를 들어서 5년까지는 12만원 지원이 되고 또 5년 이후에는 10% 체증형으로 지원금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까지는 12만원, 그리고 6년서부터 10년까지는 일단은 12만원에 10%이기 때문에 12,000원, 13만 2천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11차년부터 15차년까지는 13만 2천원에서 또 10%, 그래서 14만 4천원, 그 다음에는 15만 6천원, 요런 식으로 5년 주기로 12만원에서 10%, 12,000원씩 증액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점차 오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인 보험,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단, 통틀어서 간병비 보험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자, 본인마다 니즈가 있을 거예요. 나는 간병인을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간병인의 필요로 하는데 현금으로 12만원 더 좋은지, 아니면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5년마다 10%씩 체증이 되는 뭐 B라는 회사에서 이제는 간병비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